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그냥 간단하게 동네에 파는 치킨 있죠? 순살 치킨. 얘는 순살 양념 치킨이고요. 얘는 순살 간장. 그리고 이거는 김가네에서 파는 얘는 참치 마요 김밥이랑요. 얘는 멸추 김밥이에요. 멸추 김밥은 멸치랑 고추 김밥, 멸치 고추 김밥을 줄여서 멸추 김밥이라고요. 이거는 왕뚜껑 짬뽕 맛. 그리고 이거는 새우탕면. 이거는 육개장 사발면. 이렇게 있습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중계방에서 어여쁜 사람님, 200개 감사합니다. 이런 분은 본방에 오셔야 돼. 잘 먹겠습니다. 아, 일단 간장치킨. 오늘 저좀 머리 까리하죠? 간장치킨인데 위에 파슬리를 싹 뿌리셔갖고 오늘 CJ 공익 광고, 그러니까 캠페인 광고 같은 거 촬영하고 왔거든요. 방금 왔어요. 오자마자 이렇게 하는 거라, 뭐 머리는 솔직히 와서 조금 있다가 한다 해도 내리긴 싫었어요. 아까우니까. 한 개씩 감사합니다. 얘는 양념, 순살. 광고 내용은 궁금하시면은 CJ 채널 많이 봐주세요. 뭐, TVN 올리브영, 그런 거 있잖아요. 채널 CGV 같은 거. 어여쁜 사람님, 본방에 오셔서 100개. 아유, 어여쁜 친구, 감사합니다. 또 나비님도 본방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해봤자 뭘 하겠어요. 제가 거기서 뭐, 여러분, 잘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이런 걸 하겠어요. 먹었겠지. 아, 송리님 오시자마자 또 별풍선 109개를. 감사합니다. 송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개 미리 감사드릴게요. 자, 그리고 얘는 참치 마요. 보시면 참치랑 유상하게 여러 가지 있죠. 쌀님 10개, 그리고 뿌잉님 한개 감사합니다. 얘는 멸치김밥. 멸치 앤 고추김밥. 역시 김밥에 우엉이 들어가야 돼. 왕만두님 감사합니다. 얘 매콤하고 얘는 참치 그 고소한 맛 있잖아요. 맛있고. 오늘 먹는 거꼭 소풍 같지 않아요? 소풍? 너티님 안녕하세요. 팬님 처음 보는데 감사합니다. 10개. 팀님도 고마워요. 아니요, 저는 CJ 스타카드는 발급 못 봤죠. 내 초딩 때 운동회 진짜 딱이 메뉴거든요, 거의. 김밥, 치킨, 그 뭐, 컵라면? 진영님 한개 감사합니다. 간장도 보시면 밑에 양념들이 있어요. 어디, 왜안 보이지? 예, 있어요, 아무튼. 얘네를 쿡 찍어갖고. 인현님 감사합니다. 저 CJ 제일제당 다니는데 푸드코트 놀러오면 사드리고 싶은 거 안녕하세요. 동료네요. 아, 나비님 100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또 100개. 나비씨가 많이 100개 감사합니다. 아, 동료가 아니라 저는 계약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관계라
왕뚜껑은 요렇게 드셔야 돼요. 위에 왕뚜껑 위에다가 싹 올려갖고. 왕뚜껑 일반보다 먹다 보면은 짬뽕 왕뚜껑, 어휴, 깜짝아. 짬뽕 왕뚜껑이 더 맛있어요. 일반 왕뚜껑 뭔가 심심해. 멍치키님 19개 감사합니다. 아, 오늘 오다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어제 7시까지 운동하고 바로 올라갔거든요. 판단이 감사합니다. 올라오는 길에 차에서 잤는데 제 차가 뒤로 시트를 눕히는 게 자동으로 이렇게 징하면 넘어가요. 넘기다가 도중에 잤어요. 원래 끝까지 넘기고 자야 되는데 넘기는 도중에 자갖고 1시간 반 정도? 육개장 사발면 그리고 국물이 짱이지. 아, 지금은 안 돼. 근데 한번 푹 자고 나니까 되게 깨우네요. 아, 지금 보시는 분들이 또 한 7,000분, 8,000분 정도 계신데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동 추천. 새우탕은 그리고 다른 것보다 면이 조금 두꺼워서 조금 더 냅두는 거예요. 아, 근데 멸치김밥이 다 터졌다. 일단 멀쩡한 거 먼저. 자, 이런 애들. 아까 제대로 못 보여드려갖고. 얘 빨간 게 멸치예요, 고추장. 아, 숭리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슝, 리가 아니라 슝. 빠져 슝 할 때, 그 슝씨에요. 슝리. 우와. 아, 이 누나 왜 또 본방에 계시지? 야, 시크릿 나 777개를 킥불 받고 본방 오셨나? 오늘 고생 많았다고 이렇게 행운을 빈다고 777개를 아유 고맙습니다. 누나 얼른 와요. 아, 나도 그 카지노 가서 잭팟 한번 진짜 터치고 싶다. 이번엔 컵라면이랑 얘랑 이렇게. 이게 양념치킨 맛이 갑자기 살아요. 아, 멍치킨님 이거 보고 112 아저씨 감사합니다. 112개 멍치킨님, 멍한 치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밥은 이 꼬다리 제일 맛있는 거 알죠? 꼬다리가 왜 제일 맛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기분상 유니크한 거니까.
와, 이게 진짜 맛있다. 김밥이랑 역시 라면 국물이랑 본방님한 게 감사합니다. 김밥은 라면 국물이 최고야. 본방님 또한개 감사합니다. 내는 참치 마요. 너무 못 잡네. 벤치님, 얼굴을 음식으로 가리면 잘 잡아요. 아, 그래요? 내 얼굴을? 아닌데? 41님, 감사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낚였네. 이희후하 안녕 한개 감사합니다. 팬클럽. 그리고 에이, 또 카지노 얘기하니까 클로버 다이아님이 손을 주체를 못하시네. 20개 감사합니다. 중계방에서. 컵라면에다가 김밥을 살포시 떨어뜨린 다음에 아이 님들 난닝구라니 얼마나 이쁜 나시티인데 위에 김밥은 살짝 적셔줘요. 찌찌님 한개 감사합니다. 진짜 이 컵라면이랑 이거 어디서 제일 많이 먹지? 컵라면이랑 김밥을? 소풍, 여행 그런 데서 제일 많이 먹나? 편의점 분식집 PC방에서는 김밥 못 먹죠. 나 등산할 때 진짜 많이 먹어. 물놀이, 맞아, 맞아. 여름에 물놀이. 여름에 계곡이나 바다 가갖고, 바다 날씨 좋죠. 무빙님 한개 감사합니다. 저 바다 낚시가, 엄청 꿀이죠. 어, 얘는 또잘 잡아, 왜? 야띠민 2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벤츠벤츠님 50개 팬클럽 가입. 벤츠벤츠님 50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초등학교 그때 이모부가 낚시를 하다가 화나셔갖고 안 되니까 작살을 갖고 들어가셔갖고 근육님 또 영원님 한 개씩 감사합니다. 진짜로 작살 갖고 엄청 많이 잡았어요.
근데 그거 불법이라며요. 전기로 물에다 이렇게 지지직 해갖고 잡는 거. 불법인 줄 몰랐어. 처음 아는 게 심슨 무비 보면은 전기로 막 잡거든요. 에비사드님 한 개 감사합니다. 옛날엔 불법이 아니었나? 저 심슨 되게 팬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아, 그래? 벤츠벤츠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간장이랑 양념이랑 번갈아서 꼬치 만들어 먹으면 안 되진 않죠? 간장 양념? 원래 오늘 대전 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휴게소 먹방 할랬거든요. 늦게 가니까 다 문을 닫았더라고. 친구가 원한 게 이거예요? 휴게소 막 밖에 파는 거 그런 게 다 문을 닫아갖고. 괜히 꼬치로 먹으면 더 맛있어. 야, 또 이걸 못 참고 멍치키님이 101개로 흥분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닭주님 고마워요. 휴게소 음식은 맛있죠. 되게 비싸고. 편의점에서, 아니, 휴게소에서 파는 것 중에, 그 통통한 소세지 한 입 딱 깨물으면은, 탁 터지면서, 기름 쫙 나오고. 영어님도 한 게 고마워요. 그게, 끝장인데. 김밥에 치킨 올려줘요. 맞아, 그 좋겠다. 김밥은 예로 할게요. 멸치김밥. 이렇게. 숭리님, 먹기 전에 엄청 귀여운 111개 고맙습니다. 혜리님, 죄송합니다. 혜리님도 10개 고마워요. 새끼님 한 개 감사합니다. 근데 멸치김밥은 멸치 플러스 고추 멸치김밥. 월남벤츠님 감사합니다. 멸치랑 참치랑 같이 먹어봐요. 승리님 들어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처음에는 멸치김밥 그 매콤하고 멸치 향이 확 나는데 씹을수록 참치랑 마요네즈 고소한 향이 더 진하게 나요. 비수님 한 개 감사합니다. 아, 떡을 깜빡할 뻔했다. 간장 양념에 치킨, 김밥은 별로. 저도 먹고 싶은 게 있고 안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어때요? 똑 부러지죠? 벤츠님 또 50개 감사합니다. 벤츠벤츠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금 늦었어요. 그 세트장 가는데 남양주 아니 되게 막 가는 길도 이상하고 밖에서 보기에는 그냥 창고거든요. 창고인데 안에는 와 짱화려예요 진짜. 눈썹 레알 개잘생김. 아 문신을 하기도 했고 오늘은 조금 더 칠했고 이래서 여자들이 화장을 응? 이러다가 다음날 딱 아침에 자기 생얼을 보면 이건 내가 아니야 라는 말로 위안을 삼겠죠. 화장하고 아 이게 나지. 카우유님에게 팬클럽 그리고 멍치키님도 11개 감사합니다. 이제 국물이 식어서 또 23개 고마워요. 33개까지 44개 감사합니다. 55개도 감사합니다. 멍치키님 66개까지 고맙습니다. 아 77개도 고맙습니다. 멍치키님 오늘 날 잡으셨네요. 근데 국물이 별로 없을 때 얘네를 집어넣어요. 밑에 이렇게 자작하게 국물이 있을 때 그리고 꼭 김밥 애들이랑 같이 먹을 때 이런 끝에 계란이 있잖아요. 계란 지단 이런 걸 있으면은 그렇지 단무지 좋아한다고. 전 진짜 계란이랑 햄 빼먹는 애들이 제일 얄미워요. 그럴 바에 그냥 한 줄을 더 시키든가. 미안님 한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김밥전국 같은 데 가면은 김밥은 뭐 한 줄 시켜서 나눠 먹잖아요. 뭐 저는 안 그러지만 공감이 안 돼요? 아이 아빠 낳는 거 아니라니까. 얼마나 예쁜 바나나 어? 바나나 낳으신데 막 목 늘어난 그런 거 아니에요. 헤어 메이크업이랑 의상 언밸런스합니다. 네. 그런 촬영 같은 것도 가면은 헤어랑 메이크업을 다 해주셔갖고 갈 때는 그냥 천조가리 하나 걸치고 가요. 그게 편해. 천조가리 대충 걸치고 가는 게. 와, 이건 못 참을 거다.
아이고. 위에 면발을 아주 살짝 올려갖고. 그냥 긴 면발보다 이렇게 짜잘짜잘한 면발. 아까는 머리가 조금 더 이뻤는데 올 때 잤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머리가 조금 많이 눌린 것 같아요. 가라앉고. 포장마차님 한 개 감사합니다. 포장마차에서는 우동. 우동이랑 소주 한 잔. 아, 겨울에. 네, 멸치 참치 4,500원. 참치 마요 3,500원. 4,500, 3,500. 메스지님 감사합니다. 한 게 얘는 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멸치 옛날에 저 중딩 고딩 때는 조금 쌌는데 이게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다 오르더라고. 월급 빼고. 재료 역학님 12개 감사합니다. 팬클럽 진주님도 한 게 고마워요. 네, 김간의 김밥 되게 많아요, 종류. 되게 많아. 지금도 김밥 10,000원 하는 데 있을걸요? 강남 같은데? 조금 이쁘게 해놓고, 12,000원. 13,000원. 보긴 본 것 같아. 치킨 꼬챙이 한 번 더 해주세요. 싫어요. 사람이 말을 너무 잘 들어주면은 쉬워 보여. 한 번 정도는 되는데, 아, 두 번부터는 안 돼. 막찬님 또 한 개 감사합니다. 이제 얘네는 터졌으니까, 이렇게. 못 먹는 게 아니라, 비빔밥으로 먹을게요. 김밥이 진짜 편한 좋은 것 같아. 여우인척 곰님 곰친구 100개 감사합니다. 여우인척을 하든 말든 친구는 곰이에요. 감사합니다 곰친구. 뭐지? 제 생각으로는 김밥이나 비빔밥이나 거의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먹는 방법 빼고는 안에 들어가는 것들도 조금 비슷하고. 김밥이 좋아. 그니까
내 치킨 안에 얘 떡. 근데 지금 떡은 하나 남았으니까 조금만 이따 애껴 먹을게요. 아니야. 혹시 귀뚜라미 소리 들리시나요? 역시 시골이 좋아. 그냥 저희 집은 밤에 이렇게 나가서 하늘을 보면은 뭐 별똥별은 안 보이지만 별들이 조금 잘 보여요. 이제 들려요? 신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니네 집, 아, 저희 집 귀뚜라미 소리. 이제 좀 있으면 가을이야, 가을. 이제 맨투맨티를 사야 돼요. 가을쯤에는 반바지랑 맨투맨티랑 많이 입잖아요. 이제 내일 맨투맨 촬영하러 가거든요. 저희 쇼핑몰. 많이 와주세요. 업데이트 할게요. 순하님 또 두 개 감사합니다. 가을에는 반바지에 위에 맨투맨. 반바지에 맨투맨. 팬티에 맨투맨은 아닌데. 아, 그리고 여름에 옥션이나 그런 데 보니까 겨울 패딩을 싸게 팔더라고요. 여름에. 50% 막 60% 세일하면서. 아유, 전 당연히 안 샀죠. 작년에 산 패딩 아직 한 9년은 더 입어야지. 물대포님 한 개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패딩을 또 새로 사갖고 9년 더 입어야 돼요. 아, 이거 새우탕면을 드실 때는 얘를 빼먹으면 안 되죠. 네, 그쵸. 이것 때문에 새우탕 먹죠. 맛은 솔직히 별거 없는데 그냥 기분 탓에. 아, 저는 너구리에 다시마 안 먹어요. 좀 그거는 느낌이 좀 별로야. 찐님 한 개 감사합니다. 여우인척 곰님, 곰 친구도 여러 개 고마워요. 모자 씌워갖고. 한대기님 감사합니다. 난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영원님 11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으면은 그냥 맛있어요. 맛있는 애들끼리 만났으니까. 185님도 감사합니다. 8월 27일날 입대합니다. 아이디 바꿔서? 아, 그 친구구나. 어서와요. 아, 8월번이면은 재작년에 군대를 갔으니까. 아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내가 고조할아버지 뻘이네. 군대는 그 월로 그런 걸 하거든요. 아들 막 6개월로 끊어서 아들 뻘, 삼촌 뻘 막 그렇게. 제가 09년 8월 뻔이라 물음표님 한 개 감사합니다. 6개월이 삼촌. 안녕님 11개 고맙습니다. 97, 와. 마지막은 깔끔하게 뒤늦게 순간 채팅창이 느려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여자분들은 치고 못 들어오거든요. 그럼 우리 여자분들은 애들 얘기할게요. 애기들 임신 얘기, 육아 얘기. 뭐 저 한 달 찬데 배가 얼만큼 나왔어요. 저 두 달 찬데 벌써 배가 8개월 같아요. 저 세 달 찬데 내일 애가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여자들? 아 그럴 수 있지. 어? 아 네 아직 저희 방에서 하긴 조금 그런가 봐요. 오늘 이렇게 남양주 가서 재밌게 촬영하고 오고 또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오다가 중간에 낮잠도 자고 밤잠이죠. 또 오늘 기분 좋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괜히 머리 이렇게 된 날은 화장 조금 잘 되거나 뭔가 조금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유 잘 먹었어요. 아유 건방지구나. 잘 먹었습니다. 안녕!